안녕하세요. 제주총각입니다. 오늘은 하나의 제품으로 네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저처럼 제주 많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.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나 캠핑용품은 기능이 많으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캠핑 갈 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간편하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이 제품인데요. 기능이 다 좋아서 메인 기능을 특정짓기가 참 어렵습니다. 이 제품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우선 간단하게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용량이 5000mAh로 좀 작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핸드폰 하나 정도는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죠. 제품 앞쪽을 보면 LED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. 밝기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. 램프를 켜면 손전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두운 곳에서 물건을 찾을 때나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으슥하고 무서운 골목을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죠. 예전에는 시골 화장실에 갈 때 사용했는데 요즘은 불 켜진 곳들이 많아서 딱히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. 라이트 부분을 잡고 당기면 기린처럼 목이 쭉 늘어나는데요. 헤드 부분이 위아래로 회전이 돼서 간편하게 독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받침대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받침대를 결합하면 핸드폰 거치대가 됩니다. 충전도 하고 거치도 하고 완전 일석이조죠. 제 생각에 이 제품은 캠핑할 때 가져가면 사용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. 야간에 손전등은 기본으로 필요하겠죠. 그리고 헤드를 빼서 테이블 라이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기 전에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충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캠핑에 완전 딱인거죠. 저는 이 제품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평소에는 주로 보조배터리로 사용하는데요. 손전등이나 독서등 기능도 종종 사용합니다. 그렇지만 가장 좋은 기능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핸드폰을 충전하는 겁니다. 끝!